롱보드 서핑 대회 경주행. 롱보드 서핑 대회가 호주 벨비치에서 열렸는데, 그 대회를 상당히 많은 부분 시청을 했습니다. 롱보드 서핑 대회는 그렇게 자주 열리는 편이 아니에요. 숏보드 대회에 비해서. 롱보드 서핑 대회 영상은 최신 자료가 WSL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 링크 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거. 음성과 지금 내용을 카피를 조금 구분해서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롱보드 서핑 대회를 시청을 하면 유튜브로 생방송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고 보면 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롱보드 서핑을 잘 하는데. 우선 내가 서핑을 잘하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 서핑 대회를 시청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아주 훌륭한 롱보드 서퍼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본다는 재미도 있지만 그 재미 이상으로 어떻게 서핑을 하고 있는지 그 서핑에 대한 어떤 평가, 뭐 점수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리고 대략 그 서핑 대회를 3, 4일에 걸쳐서 하는데, 3, 4일에 걸쳐서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보통은 4명 또는 2명이 컴피티션,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30분에 한 게임씩 아니면 25분에 한 게임씩 치러지는 걸 감안을 할때 하루에 보통 10시간을 한다 그러면은 한 20게임이 치러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게임 수가 4일간 한다 그러면은 전체 게임 수가 한 80게임 정도 서핑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날에 따라서 날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류도 좀 다르고 파도의 어떤 성격, 그 질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파도가 좋지 않아서 퍼포먼스가 뭐 그닥 아주 눈에 띄게 흥미롭진 많은 경우도 있는데 이번 벨비치 서핑 대회 파이널에서는 파도가 아주 좀 좋았다. 너무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좀 파도가 거칠면서도 높고 좀 부드럽고 좀 복합적인 게 있고 심지어는 서퍼 중에 프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배럴을 탈 정도까지 파도가 아주 높고 좋은 형태로 들어와서 그 롱보드 서핑 대회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우승은 여자는 영상을 보면 우승은 솔레이 엘리코가 했고 남자는 타일러 젠센이 우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솔레이 엘리코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솔레이 엘리코는 롱보드 서핑 스타일이 뭐 여성스러운 섬세함 이런 동작보다는 코칭을
받아서 그런진 몰라도 어쨌든 남자들이 하는 어떤 롱보드 스킬처럼 아주 도전적인 서핑 스타일로 진행한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테이크오프 시작에서부터 퍼포먼스 자체가 남자들이 하는 파도의 탑에서 사이드로 가는 어떤 형태의 그 퍼포먼스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롱보딩을 한다. 그 외에 여자 서퍼들 같은 경우에는 호놀루아나 캘리스, 하오카 이런 세 사람의 서퍼가 세미 파이널까지 올라갔는데 하오카는 잘 타는데 사이드가 너무 약하다라는 점이 있어요. 퍼포먼스는 좋은데 보딩 각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했으면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점수 잘하고도 점수를 못 받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칼레오파는 호주 어, 한 하와이에서 와서 그런지 호주의 그 겨울바람이 그 춥게 느껴지는 그래서 퍼포먼스를 잘 못하는 몸을 많이 움츠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호놀루아는 솔레이하고 경쟁을 할때 너무 그 아름답게 그 롱보드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지 않았나 그 추운 겨울에 하는 롱보드와 따뜻한 하와이에서 하는 롱보드의 어떤 차이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결이 좀 달라서 잘하고도, 점수를 좋게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공격적인 서핑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준결승에서. 왜냐하면, 엘리코는 빨리빨리 해서 그 점수를 빨리 끌어올렸는데, 호놀루어는 너무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좋은 파도를 탈 기회가 많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에 그 좋은 파도를 못 타서 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의 롱보드 서핑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뉴페이스는 누구냐면 일본의 일본 서퍼도 있었고 필리핀 서퍼 SQL도 있었고 근데 네, 결승에서 아쉽게도 해안 프로븐 프로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핑을 잘하는 여기 있네 결승 테일러 존슨하고 남자 롱보드 서핑 결승전에는 테일러 존슨 그다음에 존 마이클 반 혼헨스텐 이 경기를 했는데 존 마이클 반 홈스테인은 이제 새롭게 그 경쟁 구도에 등장하는 롱보드 서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테일러 젠센은 키도 크고 스키너처럼 키도 크고 하지만 퍼포먼스가 상당히 세련돼 있고 그 연륜이 묻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 남자들 롱보더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은 롱보딩을 탄 시간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 그래서 젊은 롱보더 서퍼들도 있지만 칼레 젠슨, 스키너 또 누가 있나요? 가이 살라스
같은 서퍼들은 비교적 비교적 서핑을 오랫동안 해서 연륜이 있는 서퍼들이다. 그래서 롱보드 서핑의 어떤 특징은 물론 서퍼드도 펠리 슬레이터가 오랫동안 지금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젊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롱보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데도 그 대회에 참가해서 아직은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쿼터 파이널 정도에서 8명 정도 안에 들어가는 서퍼의 면면들을 평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남자들 롱보드 서핑에 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뭐 액티브한 부분도 중요한 요소지만 오랫동안 했던 그 서핑의 연륜, 그 다음에 그 안정성, 기술력, 파도를 다루는 솜씨 이런 것들이 나이가 많은 서퍼들에게서도 연륜이 있는 서퍼들에게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롱보드 서핑 대회를 한 3일 정도 좀 집중적으로 본 후에 패들보드 서핑을 한 결과 도움이 된다. 서핑을 하는 어떤 퍼포먼스, 속도, 스피드, 그다음에 어떤 도전하는 어떤 방식,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듭니다. 뭐 링크는 앞부분에 걸려 있을 테니까 네, 참고로 지금 WSL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보면은 앞단에 최근 경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했던 롱보드 경기를 갖다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이런 그 경기 영상을 활용해서 내가 서핑을 더 잘하려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영상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동작들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 깊이 있게 연구한 동작을 실내나 뭐 스케이트보드나 서핑을 할때 3박자를 적용을 시켜서 물론 보는 것까지 따지면은 4박자. 4박자를 적용을 시켜서 잘 훈련을 하면 충분히 좋은 롱보드 서퍼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서퍼들의 영상을 시청할 것. 두 번째, 실내 훈련을 할 것. 세 번째, 서프 스케이트보드를 타면서 육상에서도 서핑을 계속해서 즐기면서 감각을 익힐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파도가 들어올 때 서핑을 좀 과감하게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할 것. 또 좋은 파도가 있는 서핑 스팟, 발리 같은 곳에서 1년에 한번 정도 가서 서핑 훈련을 해서 서핑을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서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